3월 20일부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다음 주부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기사 보시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참고하실 기사는 뉴스원 박기현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다음 주부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고 인당 5억 한도도 폐지하겠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제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죠. 허그 내규를 개정해서 이번 달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라고 했고요. 이제 이거는 올해 1월 3일 날 정부가 이제 국토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그때 이 내용이 담겨 있었죠. 중도금 대출을 분양과 관계없이 다 해주겠다. 현재는 12억까지 가능합니다. 이것마저도 폐지해가지고 분양가와 관계없이 다 해주겠다라는 거죠.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가보니까 아직까지는 12억입니다. 아직 개정 안 됐으니까. 그리고 인당 보증한도도 현재 5억 그대로 남아있고요. 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보도자료 보더라도 아직은 발표가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자료가 발표되고 언제부터 시행한다 라는 게 나오는데 작년 11월 달에도 이제 원래 9억이었죠. 보증한도가 9억이었는데 작년 11월 21일부터 이제 12억으로 올렸던 거죠. 그 내용도 지금 기사에 나오는데요. 원래 2016년 8월부터 분양가가 9억까지만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졌었는데 작년 11월 21일부터 9억을 12억으로 올려가지고 12억까지 중도금 대출이 됐었는데 이 금액 기준을 폐지해서 3월 20일부터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기사고요. 인당 대출 보증 한도 5억 이 기준도 폐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5억이 넘더라도 중도금 대출 보증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시를 들었죠. 만약 분양가가 14억인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이제 지금 기준은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돈을 괜히 다 마련해야 되지만 이제는 이 제한이 없어졌으니까 중도금 대출이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개인 보증 한도도 폐지가 됐으니까 최대 60% 8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8억 4천을 빼면 5억 6천만 원만 있으면 분양받는다라는 거죠. 자기 자금이.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양가가 14억이면 일단 강남은 아니죠. 최근에 둔촌 주공이 13억대였으니까 이제 이 정도 수준인 건데 그리고 이제 강북을 넘어오면 마포 같은 경우에 뭐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분양가가 그리고 이제 성북구 장유동 이 한 10억대가 나왔으니까 30평대가 그러면 자 이런 곳들도 최대 60% 대출을 받으면 자기 자본금이 많이 줄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산다는 건 목적이 구분이 되죠. 실거주 목적인 거냐 아니면 투자 목적인 거냐 구분이 되는데 실거주 목적이라면 이 분양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뭐 여유가 있다면 분양 받아 가지고 나중에 거주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통 이제 기존의 아파트를 구입해 가지고 실거주 하는 거고요.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다시 또 이제 기존 아파트를 살 거냐 아니면 분양받거나 뭐 입주권을 살 거냐 이제 이런 경우인데 지금 현재 기존 아파트를 살려면 투자 목적이니까 거주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갭투자라고 하는 전세 끼고 살 텐데 이런 14억 아파트 전세 끼고 살려면 지금 5억 6천 가지고는 안 되죠. 예. 지금 마포구 쪽 같은 경우도 건 10억 정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투자금을 적게 하면서 차익은 더 많이 가져가는. 분양받은 아파트는 나중에 지어지면 새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 집값이 올라가는 게 기존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니까, 기존 아파트가 이 분양받은 아파트처럼 새 아파트처럼 집값이 올라가려면 재건축이 아니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차익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노리지 않을까, 분양 쪽으로 싶습니다. 물론 이제 대출 받은 만큼 이 원리금 문제가 생기겠죠. 지금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에 금리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기존 아파트 살 때 지금 분양 받는 것보다 내 자본금이 몇 억 더 들어간다면 이 몇 억을 그냥 금리로, 예, 원리금 그냥 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차익을 노리고 이렇게 분양 쪽으로 많이 오지 않을까. 물론 이제 당연히 무주택자가 우선순위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도 집이 있어도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노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강남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강남 앞으로 이제 분양될 곳들, 뭐 대치동이나 도곡동이나 서초동이나 방배동이나 잠원동이나 반포동 되게 많잖아요. 재건축하는 곳들이 재개발도 있고, 이제 그것들 아마 한 20억 전으로 뭐 최소 10억대 후반, 20억 초반으로 아마 분양가가 나올 것 같은데, 30평대가 그러면 여기서 뭐 계약금 20% 잡아도 한 4억, 그 다음 60% 대출 받으면 12억, 결과적으로 내 돈 8억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수준의 기존 아파트를 전세 끼고 구입하려면 이거 가지고 안 되죠.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강남 쪽으로도 이 중도금 대출 이용해 가지고 또 많은 투자자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이제 이 정도 8억 정도 자금이 있고, 그쵸? 8억 정도 자금을 가지고 있고, 대출을 12억 받았을 때 이 원리금을 낼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일단 지금부터도 부자죠. 예. 즉 이 부자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자금 여력이 있고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으시다면 이런 기회를 잡으시는 게 어떨까. 물론 이제 분양가가 낮을수록 당연히 경쟁률은 치열하고, 그러면 무주택자가 우선순위가 되고 집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에게는 기회가 없을 수 있지만, 반대로 분양가가 높아지면, 비싸면 집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거든요. 미분양도 날 수 있는 거고, 과거에 반포자이나 아리팍 같은 경우도 미분양이 났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청약 조건 같은 경우도 많이 완화가 됐죠.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됐으니까. 또 기존 아파트를 사기에는 현재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덜 들어간 금액으로 이렇게 기회를 잡으시면 나중에 또 차익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기회를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뭐 이미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계획을 잡으신 분들이 꽤 계세요. 하시겠지만 어쨌든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이런 기회를 잡으실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